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은 그 요압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말 수령명을 놓고 얘기해보자고 이제 한 시간을 해서 몇 장 넘어갔는데 지금 명령이 그쵸 한문대로 완전 열 권 되는 경우로서 경 가운데에도 큰 경, 작은 경, 중간 경은 이 중간 경에 해당이 됩니다. 말하면 작은 경을 넣고 없고 반야신경도 경 한 권인데 네, 그 짧은 것도 있는데 열 권이고 이 열 권이면 엄청 많은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조선조 때에 그 간경도 하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그게 지금도 그게 그 책이 번역한 게 있지만 번역한 게 우리말로 해놨더니 더 어려워. 그게 부처님께서 뭐 갈아사대 뭐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때란 말을 그때 표현을 그때라고 그랬더라고요. 어저께 그저께 근데 그때 그래 그때 부처님께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게 좀 했는데 그래도 우리말로 해보려고 했던 것은 흔적이고 요즘은 참 이렇게 우리말로 확 풀어놔서 대단히 참 좋습니다.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사람 그 경공을 한다고 하지만은 흔히 8만 4천 경고였는데 8만 4천이고 8만 4천이 있다고 해서 아니라 숫자가 한 뜻이 많은 8만 4천, 5만 가지인 것 같습니다. 5만 가지. 경상도 하면은 5만 가지가 다 있다면 그 집으로는 5만 가지가 꼭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분량이 많은 5만 가지인데 5만 가지는 너무 8만 가지예요. 8만 가지. 근데 이제 그런 거의 경이 참 그 많이 계시는데 그거를 그 다 읽을 수 없고 또 어찌 보면 또 다 읽자고 하는 놈이 바보같이 되어버려요. 동해 바닷물이 맛을 보려면 젓가락으로 씹어 먹어버리지 처음 두 놈은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또 먹어버리면 아니지 그 바닷물을 다 마셔보고서 오늘 싸움을 그 다음에 맛을 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쫙 찍어 먹으면 아는데, 그래서 이제 맛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참 음식 맛도 참 가진 맞다. 참 아는 틀으로 참. 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두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불경을 얘기할 때 대소현을 그립니다. 대소현을. 큰 대자, 작을 또자, 드러날 현자, 숨킨 밀자.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또 드러난 거, 숨킨 거,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불경이 아무리 많다더라도 아마 대소현밀이라고 하면은 거의, 거의, 화착이 되는데, 그 대는 뭐냐? 대는 대승교라는 얘기예요, 대승교. 그 대승교라는 얘기는, 요즘도 우리가 뭐 대승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는데, 그게 뭐 대승의 얘기를 다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 대승적으로 할 때, 나를 남처럼 보고,
나 사심 없이 무슨 너와 날 똑같은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지자고 할 때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뭐 그런 그 가르침이냐, 가르침이고. 쉽게 말하면은, 불교가 처음 출발해서는 성불 못할 중생이 아직 있다고 그랬어요. 성불을 나올 때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성불한다. 처음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성불 못하는 중생이 뭐 10만 분에, 참, 저기 성불한 중생이 10만 분에 있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성불을 하기가 도저히 어려운데, 그건 대승이 아니고, 이제 그, 실제 가져온 건데, 대승의 논리는 뭐냐. 지금 당장은 부처 못했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면, 언제나 마음 바꿔서, 다 부처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서, 대승 불교로 오면 성불 다 해요. 소승불교로 성불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넌 무슨 일이냐? 그러면 그 소승적인 얘기인 거죠. 거기들 그렇습니까? 그게 꼭 맞는다면 형무소가 없어져야지. 형무소 여덟 놔두 것도 그러는데, 거기 생각해보면은, 그, 잘못한 걸 또 이렇게 와가지고 길게 내다보고 언젠가는 큰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줄 수 있는 마음이 대단히 좋은 건데, 대승이라는 얘기 결국 일단 중생이 누구나 붙여질 수 있다고. 나도 붙여질 수 있고 너도 붙여질 수 있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깔봐도 안 되고 내가 널 깔보지 않겠다. 그래서 대승 불교에는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게 그 기본적입니다. 중생이 현재 중생이라 하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저분이 부처라고 해서 저 앞에 뭐 비굴할 것도 없고,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고, 저분은 이미 이룬 부처일 뿐이지, 부처는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보자는 거니. 말하면은, 용기를 잃지 말고, 뭐, 이, 나를 너무 비하하지 말고, 대승이라는 당장 부처가 된 게 아니라, 부처가 된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입니다. 씨앗이 있다. 그러니까 씨앗이, 상대방의 부처가 된 씨앗이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구박하지 말고, 나도 부처가 됐으면 씨앗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자포자기로 난 부처 어떻게 했다고 답답한 막살겠다고 하지 말고, 저 자기를 가꾸고 남은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이 정말 대승입니다. 그 대승에서 하는 얘기가 소승과 달라는 소승교에는 이제 부처 못 되는 중생이 있어요. 3분반 불성불이라고, 3분반 불성불. 중생을 그 다섯 목수로 얘기를 하는데, 1분반, 1분 1.5는 성불할 수가 있는데, 3.5는 성불 못한다는데 소승교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 부처될 수 있는 종자가 따로 있고 부처될 수 있는 종자가 따로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부처가 아무나 될 수 없는 건데 대승교는 아무래요. 전부가 다 부처될 수 있기 때문에 더디건 늦건을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승교는 그 사람의 그 좋은 점을 본질적으로 봐서 그 점을 살리고 오는 게 대승교고 소승교는 현재 그 마음 씀씀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너는 생각이 소승 대법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불교의 본질은 이제 대승인데 대승으로 봐서는 이제 모두 성불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모두가 그 성불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씨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돌은 이 감각이 없고
과거에 대한 그 반성이 없고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어. 있는 그대로 우리 지켜나가는 재질뿐이지 부처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와 듣는 얘기는 불교가 아주 대승불교가 들어온 후의 얘기인데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현재 그 부족하지만은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가끔가다 뉘우치는 마음이 그 부처들 있으면 씨앗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남한테 만나 지청만 받을까 이런 생각하면 그 생각이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하면은 거기에다 근거를 두어서 누구나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다 막 그래서 이제 대승을 했는데 대승교 가운데의 능명은 대승 종교를 해서 대승 종교라는 것은 이제 시기와 무슨 개념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어디봐도 부처 까마리가 못되지만은 끝내는 부처들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난 자식이라도 이제 정신 차려서 새 정신 차릴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놓지 않는 그런 그 어떤 진지한 그 재수의 엄마 아들이 두 번, 삼 번, 사 번 자꾸 짓고 형성도 하고 우리 아들이 마음 고치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런 소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끝내 마음 고치고 마음 고치면 멀쩡한 사람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로서 이제 그래서 이 수놈 우리는 이제 능경을했는데 범어로 휴랑가마 그린답니다. 휴랑가마의 말이 필경전으로 아주 틀림없이 완벽하고 틀립니다. 그럼 뭐가 완벽하냐? 일체 중생이 그릇이 크건 작건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 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어서 전공에서 변함없는 전공은 맞습니다. 뭐 그런 뜻이랍니다. 이건 능경은 결국은 이제 다른 경전들이 다 그렇지만 능경이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능경 자체에서 이렇게 성불 못하는 현 범부의 현실세계를 많이 지적을 해요. 그 능경의 출발 자체가 아란 존재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하나 꼽히는 양반인데 하루 걸씩 나갔다 마든가라는 예쁜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조를 따라다니 정신 빠지지다 부처님이 너희는 뭐하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시간이 창피해서 죽겠다고 지지도 울고 짜고 울고 짜고 이제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울고 짜는 그 소음 그 자체가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경이 말하기는 필경 결국을 해서 다 망가져도 끝까지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작할 때 아무리 지지 못나는 그런 사람 속에도 아주 인간의 하치 속에도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 그 얘기가 대승경전은 그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능경이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참 그 드라마틱하게 말해 후기에 만들어진 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라면이라는 분이 그 마중가는 그 음료를 본 것을 이제 마음이 표현해서 그 부처님한테 저 혼이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아란존자의 입장을 봐서는 자기는 지금 이게 이
마중가 얼굴 한번 보고서 보면 다운되어 본 상황이니까 부처 못 들 것 아니냐 하는 아는 자에게 부처님인 거 아니다. 그렇게 이 감각을 느끼고 취사를 느끼는 그 마음 자체가 지금 선택만 잘하면 그 부처되는 이런 씨앗이니까 필경전으로 끝내 가서 정신 차리고 있는 자에게 끝내 가서는 성불의 길이 종착역이지 망가짐으로 끝난 건 없다. 그래서 이 명령은 중생들에게 참 뭐라 할까 확고 자신을 준다 할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난 일하지 말고 우리 좌절하지 말고 예, 양심을 지켜나가라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부처의 속마음으로 하면은 중생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버리지 말아라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알았다 가봐라 이제 그리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시 중생들이 아니라 시간이 내려갈수록 그분들이 약해지고 뭐든 뭐라 묻는데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뭘 하려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열 번이면 이게 많은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젊어서 이걸 글자를 세 맞대는데 이제 우리가 경을 가와서 보는 경우는 경하고 소가 섞여가지고 글자가 한 3배 되는데 소하고 초를 빼면 정마음은 3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한 권에 한 4,500자씩 되는 거예요. 글자 한자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많은 경 전체가 다 필경 전곡을 해서 끝내 중생 속에 지금 휘들고 말라 배틀어져 있고 하지만 끝내 불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막 그걸 비전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참 이게 말이 강사라 보이고 또 한때도 젊은 사람들 앞에다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몰라요. 사실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그 다생공전 내려오는 그 벌을 어떻게 끊고 남녀간의 애정을 딱 끊나.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부처님은 그걸 끊으셨다니 과연 끊었겠는가. 그것도 그렇고. 이 명령이 그래서 필경경고라는 말이 휴랑가마 그래서 필경경고라는 말이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은 끝까지 경고에 말라 빠지지 않고 있으니 거기에다 착안을 해서 그 자리를 그걸 놓지 말고 나도 필경경고의 불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다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이 열반경의 맥을 같이 옵니다. 열반경이 뭐냐면은, 열반경에서 박사, 설하다는 백장이 칼을 쫓아나와서 내가 열반경을 보니 내가 바로 부처될 수 있는 존재를 알았다고. 아니, 설하다는 서장을 칼을 와서 내가 나를 부처, 천부를 쓰라고 또 이게 황당한 얘기인데, 법을 말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천불일수라고 하는 얘기나, 명령에서 필경경고, 억만 번 변하고, 억천만 번 흘러가고, 억판 상황이 바뀌더라도, 전고하서 전고한 그 자리, 부처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다. 있다고 하면 내가 방심을 잊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령을 필경경고 그러는데 이 필경경고한 자리를 왜 그 필경경고에 가지지 못할까? 그래서 이 필경경고라는 낱말을 하나
이제 기준을 세워놓고 보니까 거기서 지금 부처와 중생의 그 영역이 갈라져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필경전고라는 게 이제 있단 말은 들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근본이 없었으면 좋을 때는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예의 없이고, 그러면 경찰이 왜 생겨서 그 오다가 고소 볼 때 배짱면 뽁뽁 오는 것처럼 왜 그 못하게 하나, 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걸거치고, 뭐, 그렇지만, 부처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게 없는 것이. 그, 아니, 본래, 그, 참, 이렇게, 그, 이, 어? 본래 맑은 자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 그대로라면 지구에서 못 사는데, 부처님의 시는 그 세계가 상, 남, 아정, 즐거운 세계인 거라. 그런 세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사실은, 우리의 세계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량조라고 합니다. 비량조.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 지식의 세계를 추구할 때, 비량과 그 현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정에서는. 근데 그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그 철학, 디톤 쓰는 얘기로 보면, 체험론과 뭐 관련론, 이런 얘기를 씁니다. 말하자면, 그 철학에서 지금 이제, 그, 이, 뭐, 철학의 극치의 세계가 뭐 어떤 세계가 있다는 얘기라든지, 옆에 아는 사람 얘기 듣거나 관련을 받아들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걸 어디까지 그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럴 것 같다고, 이해는 하는데, 내가 소음을 지고 딱 먹어보듯이 시험을 하나 보겠다 할 때 관련이겠죠.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말하면 경에서도 그 비량이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도 부처님 얘기하면 비량이에요. 지금 그 저기 그 저승세계 안 가본 사람이 저승세계를 한다든가 꿈속에 갔다 와왔지만 돈을 많이 쓰는데 꿈속에 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그 비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현, 얘기는 그럴듯한 거지만 그 거기가 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뢰진작을 해서 뭐가 적당히 그 선생하는 말을 자기가 알아채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이것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걸 많이 봐. 보통 사람은 뭐 난 잘 모른다 하면 괜찮은데 뭐 나는 어느 큰 스님한테 화두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화두까지 그만두고 나도 일상생활 범인하는 것도 그거 안 되지. 하면서도 큰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바로 그거인데 그러한 그 이 이상적인 세계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부처님의 세계를 이상의 경계를 이제 일단 쳐야 되겠죠. 그 이상의 경계가 어떤 거겠느냐. 그래서 그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말하면은 그 나는 그 가장 그 전나라고 얘기를 표현한 것이 처만년이 여여부동이라는 얘기를 한 분이 있었는데 육도신명이 그러는데 그 만가의 상태를 표현을 하는 변치 않는 것이 그 불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생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령 우리가 지금 콩 하나 놓고 볼 때 콩이 그 콩나물도 되고 콩도 되고 가을에도 콩꽃도 되고 또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 이 콩꽃이가 되건 콩잎이 되건 콩꽃이 되건 콩열매가 되건 콩 자체는 콩이야. 콩이야. 그 콩하는 콩이라는 그 한 종자가 있기 때문에 이파리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콩이 되고 튜브가 되고 콩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 본진의 영역에서 이탈되지 않는 삶. 이것은 또 우리가 거의 그 깨달은 사람의 세계라고 그러지 않나.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기분 좋은 일에도 끌려가게도 기분 나쁜 일에 끌려가게도 나쁘면 나빠서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좋으면 좋다고 야단이 오는데 기분 좋은 건 좋고 나쁘면 나쁘대. 내가 본분에서 이탈되지 않는 그 중심을 짚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소위 이게 지금 불법을 배운다. 불법 배운 사람에서 뭐 지금 뭐 저 이 그 도사라고 지금 콩을 뿌린다든가 뭐 팥을 뿌리는 정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뭘 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스텝을 자기가 지금 갖게 하는 거야. 나 자기의 발끝을 남의 발끝 볼 수 있듯이 볼 수 있으면 그게 눈이 열리는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들이 공부를 도가 깨달은 사람을 부처됐다고 하는데 그 아주 참 그 초기 불교에서 얘기지만은 실제로 그 보통 하는 말이 견성이라고 해요. 자기 성격을, 성품을 봤다고. 자기의 마음을 보고 자기의 마음, 내 마음이 또 지금 내가 또 병이 도져가지고 지금 모르면서 아는 저런 병이 도지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지금 그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항상 돌아오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같이 가다 보면은 이게 망발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망발을. 그리고 이게 제동이 딱딱해서 자동차처럼 딱딱 크진 않지만은 이미 좀 얼마까지 까보나 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만 그런 거 모르게 저렇게 그냥 천방지축 안 갈 수 있는 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읽어서 안다 그러죠. 보통 옛날 현자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을 놓는 거.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나는 콩밭은 안 놓는다. 그때 자기 잘못된 게 있으면 힘이 있으니까. 그게 불법을 배우는 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저희 주심이 능력을 해달라고 해서 좀 했습니다. 능력이, 능력권의 경이라는 게 사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경불이죠. 경. 경이라는 말을 이제 그, 이거 언제 혹시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분이 있다면 경을 경불인데 경이라는 얘기가 뭐냐. 경이라는 얘기가 지금 그게 그, 이, 글자 그대로 뭐 이제 신삼에다가 이제 물정을 냈는데 그, 자리를 자리 날고 와서 그걸 나를 경이라고 해. 옷자는데도 이렇게 나를 쭉 걸어놓고 이렇게 실 잡고 자꾸 쌓아서 그 배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 하나씩 배가 나오면 아니잖아요. 나를 쭉 걸어놓고 이렇게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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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되는 데는 날도 중요하지만 시도 중요하다. 날만 놔도 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오시는 시가 이게 저 이 이게 저 짭이 얼굴이 맺질 않으니까 그 둘이 있어야 배가 되는 것처럼 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런 원칙도 있고 저런 원칙도 있는데 기본 원칙이래요. 기본 원칙. 이 세상에 지금 도덕농사에서는 도덕의 원칙이 있겠죠. 수고 많이 하면 많이 먹는다든가 뭐 도박판에 가서 또 거기 또 거기 있겠죠. 그 수많은 걸 먹는다든가 원칙은 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가장 원칙적인 인간 있는 도덕의 원칙이 되는 것을 경을 삼고 산다고 해서 그 경을 갖다가 옳은 상관을 했습니다. 자식 간에 지켜라, 뭐 부부 간에 남부 간에 지켜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문난사를 끌고 나오는데, 이 불경이라도 그거에 범위에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지금 그, 이, 공자님의 경이나 도덕경 같은 것은 이제, 이, 치우풍투나, 뭐, 부모 강상 윤리, 이제 부모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강상은 인위의지를 지켜서 이렇게 집안이 편안하게 되고, 고작,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개념, 경의 개념은 어떤 얘기, 어떤 그, 저, 이 강상을 지키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승세계가 있는 이유지, 나 아직 확실히 잘 못 믿어. 잘 못 믿는데, 있다고 믿으려고 아직도 자꾸 하고 있죠. 왜냐? 그걸 안 믿으면 막 하면 되니까. 지금 세상 법은 경찰 눈만 피우면 되지만, 우리 불법은 경찰이 못 봐도 혼자 마음속으로 저집 주머니에 저집 주머니에 10만원짜리 수표와 드랍을 반죽을 집어내야 될 텐데, 그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지금 잘못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이 강상 말하면 원칙에 어긋나지 난 생각을 하지 않는 마음이 이제 말하면 강상이고, 예, 그런 가운데도, 그 가운데에도 이제 유교 같은 데는 부모 형제 소중하고 이렇게 효제 충신하고 이렇게 세금을 잘 내고 하라고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허용해도 내 마음을 쏘지 말아야 내 거리 끌고 가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쏘지 말아. 내 마음 안, 내 마음 쏘는 거야. 나머지 피해준 것도 아니고, 남의 아는 것도 아닌데 무심한 얘기가 있나지만, 그것도 무섭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참, 그, 자기를 알고 그냥 거의 참, 아주 탈탈 털어놓고, 참 그야말로 허리에 하자가 없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허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너무 거의 권력은 그렇지만은 그런 말씀을 거의 구체화하려면 이런 경이라는 얘기 주범 해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설하시는데, 은중용 같은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고 어긋나지 않는 마음을 먹는 것이 경에 보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명 이제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이 사람 살아가는데 아주 매우 거의 그 중요한 화엄경 같은 것이 방대하고 화하지만 우리 범부들의 세계에는 어쩌면 거리가 뭘 부상이라는 세계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 그게 없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업을 거의 좀 그 단고 부조신 어린이의 묵은 업을 끊어버리고 부조신 새 것은 짓지 않고, 이게 명령의 이게 그 취지야. 그 왜 그런가? 명령이 필경 경고를 해서 이 취지가 경고해서 이제 그게 되는데, 그래서 아직 명령이 그래서 이게 지금 능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이 불경을 장부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경을, 모든 경을 가지고 이제 그 이 공통된 점이 있다면은 그 참 관심 수의심이야. 내 한 마음을 관해가지고 내 한 마음을 닦는 것. 내 마음을 내가 이 지켜봐서, 양천을 지켜가지고, 나 자신을 닦으면 간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런 버릇이 있어. 근데 이건 도저히 못 고쳐.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관심수심. 그래서 짧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되돌아볼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 불교 신장소에, 그 이제 제1조에서 그 이탈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뭐냐면,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그 수신이야. 관심수신. 자기 마음을 관호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마음으로. 관심수신, 관심수신. 이 반복한 게 지금 이제 불교 수행이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닦는 얘기를 하는 게 그렇어서, 관심수심은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능경 같은 데도 지금 열 권인 그 능경은 말로 정가원 데서 반야신경이 짧게 말하면 짧죠. 뭐 280자로 밖에 안 된다니까 짧죠. 그것도 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것도 너무 짧아서 또 그렇고. 그 능경이 열 권인데 이것도 따지고 관심수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뭐, 제 마음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뭐, 내 마음이, 네가 지금 말하고 모르겠다는 그 말은 그게 내 마음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야말로, 어찌 보면 이게 바보들 찌르신 듯이 주고받고 오는 모든 게 비슷한 게 가서, 그래서 이게 저, 이, 그, 이빨은 대학생들도 이 책을 못 줘요. 부처님이 무슨 제자들이고 무슨 코미디언가 아니 뭐예요? 아니 새끼야 그것만 뭐냐?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 뒤로 발라서 자빠질까봐 부처님이 살살 타이거 데리고 가시려고 이렇게 살살 그러시는 거지. 너 같은 꼭 여기 해달라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말하니 그지. 부처님이 얼마나 조심 들었고 저는 어떻게 빗나갈까봐 겁나서 조심 오셨을까? 그 생각은 보통 따지고 나가지고 이것은 못마땅하다고 내 말도 잘 안 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 부처님이 그래서 지금 고정명하시게 지금 하신 말씀도 오는데 그것을 이 말하면은 그 관심 수심하는데 그 필요한 얘기가 너무해서 거의 다른 정도 반야신경 같은 건 너무 짧고 화음경은 너무 길고, 그 능경이 알맞게 됐다는 거예요. 알맞게. 그 왜 알맞게 됐냐. 그 절택진망하여 이민요 발명학 수가의 식사도, 이제 그 경초식을 볼 수 없으면, 먼저 이제 이 자기 마음의 실체를 살펴서 그걸 고쳐나가고, 우주만보가 어떻게 됐는가도 관찰하고, 우주만보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관찰하고, 그래도 안 됐든 어떻게 되느냐,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래도 안 되고 자꾸 산들이 와서 자꾸 꼬시고 자꾸, 저, 앞집에 막갈집 아줌마가 자꾸 꼬시고, 뒷집에 또 무슨 뭐 박수방이 자꾸 부르고 내면 그걸 어떨 거냐, 그걸 능주로 해야 하고, 능주로 해가지고, 그 여기서 뭐 자꾸 이제 무슨 안 되면, 요새 7번에 넣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요구하려면 다 그걸 매는데, 다녔다 오마나라에 비싸대비라 말하다니 맞다 간다니 말하고 그러면서, 그만 잡고 요거는 그만 그게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문이 가라앉는 것인지, 그거를 요거는 꼭 가라앉다고 믿는 마음 때문에 가라앉는지, 그래서 저희, 아마 여기 신들 좀 그 솔직히 얘기하다 보면 이 신들 다 이제 뭐 능엄주나 관세음보살 다 아는 사람도 없어. 저 전투 선물님 부모님 내하고 돌아가면 부모님 전화가 부러진 나고 보면 미치고 복다가 그냥 해봐야 눈 거라고 저런 사람 많아요. 그다 그게 잘 이겨내나 보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노명으로 잠을 지어내면서 그 딴맘 생활을 안 그만두 지금. 그래서 노명에서는 지금 이 말을 갖다가 안 한 존재가 하는 그 젊은 그 왕성 젊은 눈에 마든가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그걸 이겨내는 그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말하면 심해 말하고 해. 마음받고 애용적으로 막아도 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근데 그걸 잊으려고 하면 자꾸 알려지는 건 그것도 내 심마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겨내는 방법을 다 얘기하시고, 7월에 와서는 능주를 일러주셔가지고, 능주를 해오고, 기도를 하고, 8월에 와서 계율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 말하면은, 그럴 방법으로, 이제, 그, 이, 내 신발을 눌러야, 예마가 가난한다는 게 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얘기인데, 이게 지금 뭐 꼭 명을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좀, 그저 한 줄 가지고, 명령 한 줄 가지고, 총 한 줄 가지고, 총을 사는데, 너무 유통생 일거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신도를 나가지고 올 건 없고, 요 앞 시간에, 그, 이 책으로서 그 31조, 요 안 한 두 번째 안 한 그 앞에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 마음이 안에 있느냐는 얘기를 이제 불어서 이제 그 따지셨는데, 그 역시 어렸으니 책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저, 같이 소리 마치 한 대목 읽을까요? 예. 자, 제가 거기부터 해줄 거거든요. 이제 마음이 닦여 있다는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자, 시작. 제가 부처님의 법문을 붙잡고 마음이 몸 밖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방안에 등을 두는 그 등불빛이 먼저 방안을 비추고 그 다음에 물 통하여 뜰과 마당에 비추는 것이오니 이제 온다 중생들이 몸 안을 보지 못하면서 몸 밖의 것을 보는 것은 역시 방안에 전 등불이 방안에는 비치지 못하는 것 같사오니 이 이치가 꼭 그러하여 부처님의 뜻과 같아서 잘못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잘못된 것이 없겠다, 맞겠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마음이 밖에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털자고 하는 겁니다. 한 대목 더 있죠. 부처님입니다. 아나나부터 시작. 아나나 이 비구들이 아까 나를 따라 신라를 통해서 밥을 빌려 다니고 기타 숲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이미 먹었다는 이 비구들을 봐라. 한 사람이 밥을 먹어서 여러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이 비구들이 비록 아라하니오나 몸이 같이 알싸거를 어떻게 한 사람이 먹어서 그것을 부르게 하겠나이까. 아나나 너의 마음이 만일 못하게 있다면 너의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있어서 서로 관계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을 깨닫지 못하여야 할 것이요. 몸이 깨닫는 것은 마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돌아오는 같은 계수를 봐. 예. 그, 여기까지 지금 물었습니다. 그, 맞아, 두 줄만 더 해주죠. 예,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오.
그렇다면 너의 눈과 마음이 서로 아는 터이로니 어찌하여 내 마음이 몸 앞에 있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 앞에 있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서 이대로 이제 말하면 능경 첫대의 7초 증심이라는 것인데, 아란전자가 마음이 몸 밖에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몸 밖에 있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 눈, 귀, 코, 아주 표면도 아니고 아주 속도 아닌 피부 바로 밑에 거기에 숨어 있겠다고, 마음이 말하면 이제 듣는 마음, 보는 마음이 거기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내려가서 이제 그 어디 있겠나. 이 피부 속에는 모두 온통 햇빛이 안 들어가는 게 깜깜한데, 피부 속이나 대장 속에도 껌껌하더니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맞겠다. 여기 34쪽에 내려가서, 그 까만 점 그 첫째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라는 게 그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렇게 그 묻는 이의 마음하고 대답하는 이가 마주할 때에 이제 그 어디 포인트가 이렇게 맞아가지고서 거기에 마음이 생기고 왔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이거. 그 모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이 일곱 곳에 말하면은 맨 처음에 가서는, 맨 마지막에 가서 일곱 번째 뭐라고 이러냐면, 이런 마음이 어디에도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있는다. 말하면은, 일적이 있는 장소가 없는 것, 말하면 제자리가 없는 것이 곧 마음자리다. 막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지금 그 이 첫 대목에서 소위 일자국이 이제 그 명령에서 맨 처음에 말하면은 이 망심을 찾는 자리라고 하는데, 절대 진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곱 곳에 십처징심 일곱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모두 마음이 있는 데 같은데 마음이 있다고는 않고, 그래서 절과 아는 자가 마음이 거의 있을 그 몇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은데도 모두 아니라고 하신 것도 그것도 들어보니 나도 모르고, 그러면은 마음이 그러면 허공이 떠돌아다니는 겁니까? 내 몸이 그 마음이 없는 겁니까?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말하면 기탁념 발로명 그렇게 어디에도 있지 않은 것 같은 가운데에 사리를 영력공역을 분별하는 그 주체들이 있지 않느냐. 그게 너의 본마음이다. 그 너의 본마음인데 너는 네 마음을 생각할 때 남이 뭘 음식을 주면 좋아하고 남이 욕하면 기분 나빠하고 좋아하고 나빠하는 그걸 내 마음으로, 겉에 있는 그걸 내 마음으로 알지, 그 속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아는 하지 못지 않냐. 그래서, 이, 능경 자체가 기탁명 말명명이라고 해가지고, 말하면은, 참 본래 마음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참 마음 아닌 걸 내 마음인 줄 알고, 이 마음을 달래려고 애를 쓰고 상대방의 마음을 달리려가지고 이 마음을 흡족을 채우려고 하고 허니가 다이 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기탁명 발명명 너희가 알고 있는 네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라 그 이렇게 생각한 마음 속에서 잘 때도 꺼지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살아있는데 그 네가 눈에 안 보이지 않냐. 그러니
그놈을 찾아가니 거기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서 넘겨이 계속 거기에다가 정신을 차려 그걸 바로 채워야 하려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론도 필요하지만은 계획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이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부당한 일 하지 말고 옳지 않은 일 하지 않아보면 되겠네. 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술 먹고 뒤져보면 안 되고 도덕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잘 안 되는 사람은 보내야 되냐. 칠곤에 가서 넘주를 외워야 된다. 넘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획을 잘 지키라고 해. 계획을. 계획을 자기 정신을 막 하면서 날고 군자라고 알아라 만드니까 그 자기 자신이 행실을 끌다고 하게 되면 마음이 똑바로 가라는 삶을 바로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능경이 그래서 그 이 말하면은 신성을 밝히는 마음으로 봐도 참선을 가릴 수가 없는데, 이 마음을 가르쳐서 이 모두 통선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허점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 생활불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능경이 그 이 말하면 소화음이라 화엄령의 축소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늘 이렇게 저 또 몇 마디 차곡차곡 설명해드리고 개업 얘기해드리고 또 실물에 가서는 그래도 지금 안 되고 자꾸 머리에 안 들어오면 너무 외우라고 그랬어요. 너무 그 자꾸 이렇게 저 이 잘 다른 데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다가 경만 들으면 딴 생각이 나고 잠이 오고 헷갈리고 그러면 그걸 뭐 그러냐. 전생에 빚진 게 많아가지고 마음이가 많아가지고 넘주를 많이 외워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서 넘주를 꿈에도 외우도록 외워라. 꿈에도 넘주를 외우도록 외우라는 얘기는 오매불망으로 외우면은 그게 없어져요. 사실은 없어지는 그렇죠. 그러다는 뭐 지원을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뭐 어째 보통이라고 지원인데 그거 아주 날카로운 무슨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그 능주를 그 외우는데 능주를 외우면은 뭐가 나타난다더라. 그리고 바래고 외우면 안 돼. 그래 외우고 부담을 씌워서 일어나니 무슨 저 이종을 물건을 찾아주면 그런 걸 보다니 부신하다니 그냥 그런 사람이 말고 그냥 너무 정법이니까 잠깐 이러다 보면은 그거 지금 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 보통들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가는데 내가 왜 자꾸 빌려고 돌아가구나. 그걸 본인이 알게 돼. 자기 보는 자기가 모르는데 자기 보는 사람이 보이게 돼. 그래가지고 내가 난 말 끝에 말 한마디 시작면 그 욕한 게 있어. 자기 몸에 그래 보는 사람이 그 너무 좋은 거 알아요. 그 저 치는 사람이 왜 당신은 말 끝에 꼭 시작면 그 말을 그 말을 하고 그 칠편이 그 말 안 해주면 그 노병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너무 좋은 자기가 들여다보는 거 가지고 그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헛점을 내지 않으니까 사기가 주먹, 구멍을 주지 않지. 그래서 지금 사가 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주가 이거 밀교라고 그러는데, 밀교가 그래서 넘주가 있어서 밀교인데, 아무것도 안 그것만으로 된다고 해서 밀교인 줄 알아요. 그건 사로지 그거 아니야. 밀교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그 생활과 습이 그야말로 비밀은 장애에 있어서 마치 낡은 물처럼 맑아져야 좋은 것처럼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능경을 보는 사람은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되냐면 나를 이방, 나를 남처럼 오는 공부를 심을 써야 돼. 그래서 남하는 것은 흉이 잘 보이는데 내용은 안 보이거든요. 내용이 안 보이는 게 그 병이야. 남은 무슨 무리가 흉이고 또 보면 열병 다 있고 그러는데 나는 무슨
나는 흉이 잘 안 보이고, 그게 병이에요, 그게. 자기한테 병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찾도록까지, 여러분이 참석할 때는 그 기념으로, 공부라고 하면, 내한테 병이 있을 텐데,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주로 남들은 싫어 말하는 것이 뭔가, 그걸 봐도 알고요. 또 친한 친구가 읽어주고요. 근데 보통 이런 관심을 안 가지면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저것이 병적이라고 그러고, 자기 충고해주는 얘기 병적이라고 그러고, 귀신 시도 좋다고 그러고, 고자 안 들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매우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명이 결국은 내 생각을 똑바로 해서, 내 생각을 똑바로 하면 정념이 생기고, 그 정념이 생겨서 오래 가면은 정정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안정돼가지고. 그리고 정정이라는 게 누굴 얘기하냐면 저희 종영신 같은 분들 돌아가실 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앉아 계신 줄 알고 신님 때부터 뭐 가신 거야. 보통 갈 때는 뭐 휘두르고 이렇게 깝깝하는데 딱 그냥 앉아 그냥 가실 수 있는 보통 신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허점을 드러내가지고 마구니가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그 허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가 내한테 오질 않지. 마가 짬을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참 안 좋은 얘기로 능력을 이름은 여기는 그런 소리 못 들은 분들이 들으시면 괜히 또 병이든 소지가 있지. 능별 숯불이 좀 잘못 익으면은, 자꾸 집안이 두둥둥해지고 헛게 보이고 그런 데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그 신기가 밝은 사람이 열심히 좀 익었는데, 정용을 안 익어버리면, 바깥에 걸 자꾸 구하다 보니, 바깥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는 무주공원들 같은 들어붙어 가지고, 놀러 가자고,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그래서 말하면은 그 능명을 능명이 정명이고 사바타인데 그 능명을 읽을 때 읽으면서 능명 읽어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뭐가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여기다 걸고 그만 앉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참 능명을 읽을 때는 모든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남들 나 자꾸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한테 딴 짓 거리는 게 많은데 그런 걸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면 안 되고 그렇게 업장이 많으니 그것이 반드시 내한테서 나간 업장이 되는데 이 너무 좋은 공도 그 업장이 사라지게 해야지다 그렇게 발언을 해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내 업장을 놔두고 딴 짓 끊는 자고 있으려면 그게 점점 수월해가지고 나 자신이 날 자꾸 그냥 가려보니 많이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사마타 삼마 삼나 그랬는데 묘 사마타 삼마 삼나를 묘자로 와요. 그 왜 묘자냐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사마타고요. 또 고요한 마음을 집중시켜서 흩어뜨리지 않는 게 산마고, 세 번째 선나 뭐냐. 그 두 가지를 균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뭐냐.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기계도 잘 보완을 주의해야 되지만은, 차 앞에도 뭐 나타나는 걸 봐도 두 가지의 가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내 마음이 내 자리에 이탈되지 않았나. 바깥 경계가 내한테 쳐들어오지 않았나.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그 두 가지를 수족할 그 본인을 놓쳐버려. 내 마음만 잘들 붙잡고 있다. 바깥에 우리가 쳐들어온다든가. 또는 바깥에 우리만 막다. 또 내 마음이 또 망상이 떠들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놓으면 마음 공부는 사실은 이제 우리를 구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제일 허는 도중이야. 이게 아마 죽어야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연 거의 해보면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는 걸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법회관 그 인연으로 그 바쁘신데 지금 이걸 늘 어디 갔다 있고 그 자꾸 이게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이 저녁에 그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누든지 어떻게 하면 섰다가 앉았다가 누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섰다가 바로 누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섰다가 앉았다가 어디까지는 섰다 하고 어디가 앉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걸 섰다고 한다 하자. 앉아서 그 사람 말에 딱 정령을 하는 순간 연습을 좀 하세요. 정령이나 팔정자, 세각명자. 이게 요 사마타 삼마손나거든요. 그 요 사마타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정령이야. 그 삼마라는 얘기는 그 정령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고 손나는 뭐냐? 내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애들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집잘 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집잘 말하면 방안에 정신만 바짝 차리고 밖에서 불나는 거 못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면은 밖에 불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공부를 거의 헌대는 사람들이 그 평소에 그러니까 그 공부를 건들고 이렇게 거의 좀 그래서 선방에서 이목고 찾는 게 그겁니다. 이목고 다녀오시는 것이 이목고 하는데 그 이목고가 지금 자기 자신을 찾는 얘기인데 그 일생을 걸고 이목고를 갖고 하다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매일 저한테는 가만히 잠깐 앉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밥 먹을 때도 안 돼. 밥 먹어서 얘기해야 되고 뭐 반찬 맛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게 잘 때 시간밖에 없잖아. 천상 섰다가 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섰다가 바로 누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섰다가 내려오면서 누르고 하고 중간에 있고 지적을 앉는 지적을 고생하면 딱 거기 한 번씩 정령을 하는 훅을 하면 고시간 놓치지 말고 하는 훅을 해도 공부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얘기했다가 자기 자신이 그 대리구하는 공부를 해서 하면은 그 매사에 대해서 주로 말을 신중히 한다. 그 하도가 아주 중요해가지고 공부하면 그 크게 불법을 믿어야 성공은 못할지 몰라도 이 입으로 짓는 실수가 그게 지금 그래서 그 이 그 불법을 믿는 그 가장 기초적인 건 수구섭이 신막법이라고 그 입 지키고 소음해서 그 이 몸과 입을 단속하는 법을 알아서 좋다고 고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능력이 이렇게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시작된 얘기가 전부 그래가지고서 그 요담 얘기할 얘기도 말하면은 참마음 참견 명견이 되어서 참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는 게 있고 볼때 마음심자를 쓰고 볼때자를 썼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볼때자는 보는 기능인데 명견은 그걸 뭘 얘기하냐면 그 마음도 마음짜리고
보는 기능은 마음 자리가 활동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고 기운이 없으면 좋을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볼증자가 없이 마음이 없고 볼증자를 하게 되면 망상이 돼. 여러분들이 무슨 경우냐면 책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는 가끔 그런 거 있죠. 참 선생님 허락을 하고 안 했으면 부끄러운 얘기라면 거기서 어떤 때는 젊어서 자기 뭐가 그러다 빠지고 보는 게 그것도 갑자기 그럴 때도 있고 나도 몸이 그렇게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것은 몸은 앉아 있지만은 그게 고요하게 앉은 게 아니야. 몸은 앉아서 마음은 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행다가 누워서 발등을 밟지가 아야야 그러는가 하고 별짓이 나와요. 뭐 속방에서 뭐 정신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없는 상태가 변했는데 그게 꼭 삼선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거 저 제일로 난 그 제일 쉬운 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에 또 자리에 딱 누우면서 그 잠들기는 어렵지. 잠이 언제 들지 모르니까 그 잠들 때까지 뭘 생각하다가 내가 언제 잤는지 모르고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다 모르는 거 또 내가 기억도 안 날 때까지 관세음보다 해야 한다 자는 거. 그리고 훈련하게 되면 그게가 그 저희 그 내가 해보고 또 시켜온 거로는 그 상당히 그걸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화가 좀 날 때도 참 참는가. 또 이제 그 사실은 화난 데다 참아가지고 인생 미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참아가지고 보면 그건 돌아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말하면은 그 이렇게 해서 그 몸과 입과 이것이 훈련이 돼야 그 가피력이 온다. 이렇게 가피력을 부처님이 도와주시는데 부처님이 도와주시면서 내 몸과 입이 훈련된 그 힘이 내대로 그 이득이 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조용히 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대강대강 생각하고 하던 그 과오가 없어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훈련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이 능경이 그 경인데 흔히 생각하기를 경에는 참선이 없고 또 참선을 하려면 저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능경이 골자가 사마타, 삼마, 선나 이 얘기 듣고 알고 계시죠? 명의 맨 앞에 요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의 최초 방송을 들었어. 사마타에 들어갈 때나 삼마에 들어갈 때나 선나에 들어갈 때에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그 수단이 뭐냐. 다시 말하면은 사마타, 삼마, 선나를 예, 그 공통점이 뭐겠냐는 얘기죠. 공통점. 사마타, 삼마, 선나가. 사마타는 뭐냐.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 삼마는 뭐냐. 고요한 마음에 너무 빠지지 않고, 아니면 졸거나 무기공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딱 하면서 하는데 모든 게 삼마예요. 선나는 뭐냐.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같이 공존하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그 선빵의 동그라미 세 들어가 그 뜻이거든요. 사마타, 삼마, 선나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이렇게 앉았기만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지금 이거 앉았으면 선나면 되는데 앉았는데 선나만 된다면 이 기분도 선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마타와 삼마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 이제 생생적적한 그 이 주인공을 딱 있을 그 때,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그 그게 지금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것이 지금 거의 대단히 참 거의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그게 지금 거의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당장 성산대문 생각한다고 성산대문 무슨 얘기냐 집에 길에 나와서도 집안 일을 지우지 않고 또 집안에 들어왔는데도 길에 일을 지우지 않고 이제 그들이 이제 밖에 나와 입어도 집을 싹 지워버리고 그들은 어제나 뭐 했더라고 생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편안히 쉬는 것 같지만은 어제 이제 하던 일들을 싹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나와서 돌아다니지만 집에 차분을 가져가고 뿌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성이 밖까지 긴가지 모르고 막 닥치는데 술 먹고 막 개질을 나가고 그 어떻게 내가 집이 어디다 아무거야 이제 큰 아들이다 하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식한 말로 도중에 불만 가리사 가리 불만 도중사 집에 나와서 집에 앉아서는 밖에 일 잊지 않고 밖에 나와서는 집에 일을 잊지 않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나가면 집에 싹 잊어버리고 놀자 놀자 노세 노세 그렇게 안 되는 집에 불나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 요게 말하면은 그 균형 잡힌 사람이고 걸어온 곳을 뭐라고 선정을 해요. 선정이 되는 게 그 소리예요. 선정이 되는 게 지금 그 지안나라고 해서 마음이 꽉 정해져 있으면서도 선의 세계는 지글지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가 그 모든 일에 적응이 돼야 됩니다. 자식들이 잘못한 것이 잘못은 믿지만은 그 애 자체가 미워서 애 배려를 미워서 안 되거든요. 그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우리 그 저희 불법의 공부가 그래서 아주 안 쉬운 얘기가 도중에 불망 가리사 가리의 불망 도중사입니다. 그 한자가 좀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저 거세 노세노세 젊은 노세 그런 노래 때문에 밖에 나오면 다시 노세노세 하면 나오면 다시 오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시간에 집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겠다 뭐 연탄 불 꺼졌겠다 뭐 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그래서 지금 내 주인공의 격언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맞춰서 살아가는데 간단하게 경우와의 외우러 온 세수를 놓고 하는데 그 지금 내 본분 상황을 잊지 말았는 얘기. 그래서 이 경 자체가 그래서 선에서는 그걸 도중사, 가리사 그렇게 얘기하고 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 최종구래, 최종. 최종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의 기본인데 내가 지금 기본인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 주부다. 내 주부인데 주부지만 주부니까 지금 집에서 아침에 밥하는 시간에 밥을 열심히 해야 되죠. 주부니까 주부지만 밖에 나가는데 내 주부인데 우리 아들 일자리가 좋은데 눈에 보인다니까 딱 그 놓지 말아야죠.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서도 도중사를 잊지 말고 도중에 나가 있으면서도 집안을 잊지 말아야 돼. 그 아주 어려운 얘기, 쉬운 얘기 같은데도 그게 아주 그 절에서는 아주 큰 화두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도중에 잊지 말고 도중에서 집안을 잊지 말라. 그게 이제 오늘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사람이 엉거주춤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데, 현재 갈 길은 가지만 집에다 지금 아궁에다 불 떼놓고서 그냥 나와서 지금 살아야 노세 노세 하고 신나게 하고 나누는 거니까, 저쪽 늘 그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얘기죠. 자, 오늘 이제 어떻게 저 끝에 가서 얘기가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우리가 대통령 약을 쓰는 날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넘녀가 이렇게 한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오늘 아주 이렇게 해서, 그, 많이 올라오지 마시고, 그, 그, 한 권, 한 권씩, 한 권씩, 한 권씩, 한 2년 걸려서 한 권을 한번 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컨팅하고 보시면, 그, 천천히 보다 보면은, 나중에 힘이 좀 들들어져요. 이걸 너무 많이 올라오지 마시고, 그저, 이, 최소한도 내 생각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한 줄이라도 읽어본다. 그게 습관을 내시면은, 그, 시간이, 흥망한 시간도 봐도, 그, 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게, 아니, 조용히 지금 보면은, 그, 그 공부가, 하루에 뭐, 한 20분씩 공부, 정보시는 것은, 1년에 안에 그 습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걸 뭐, 이 법사가, 이 번역이 잘 돼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기, 강사 선생님들이 옛날 연구원들이 쉽게, 요쪽으로 저기 무슨 얘기가 풀어,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도 있으면 좀 좋은데, 이제 그런 거 이런 대법밖에 안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개혁을 좀 얘기한다고 하다가, 뭐, 얘기가 딴 데로 가서 이렇게 됐지. 시간 많이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책 하나 사신 김에, 능력을 내가 한번 쭉 읽어서,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능력 모르는 데를 찾은 사람이다. 내가 어디로 모르고, 뭔데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모은 데가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보다 보면 많아져요. 많은, 너무 많지 말고, 내가 능력을 모르는 줄 모른다. 이제 그 정도 아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지금 능력 모르는 줄을 모르고 있다. 기분 나쁘시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 경험을 하시고, 오늘 이거 출발의 이날이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능력을 한번 잘 봐서 살 어려운 삶 그때 그 법사신이 그래야 한 봐서 그때 만나고 있는 경이라고 그러다가 그 공을 내가 그 여러분께 지어드리는 그 인연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네? 응? 고맙습니다. 그러려면 이 정이 진도가 나왔는데, 물에. 이제 정 진도 나가면 맨날 그 얘기예요. 망상 있으면 송불 못하고, 망상이 없으면 참 성분다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강사가 되겠습니까? 교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능력이 왜 능력이냐? 아니 완벽하지 완벽한 모백에서 지금 그 완벽한 모백 가려면 얼마나 찬성이가 많아. 그래서 능력이 한번 볼망을 넣는다 보셔가지고. 오늘 법문을 어떻게 저 특집에 가서 거지같이 헛소리 많이 했으니까 그저 집에 와서 이제 저 이 그 오늘부터 100일기도 시작을 하죠. 100일기도나 한 500일기도나 해가지고 일주일에 매일 보내면 안 되죠.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명령을 한 두 페이지씩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입지 않으면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하다가 한 1년쯤 보시다가
그 모르는 경우에 나온 내 전화가 527-195 나는 저 이 종이 지금처럼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안 봐도 되는 건 그게 아니라 이게 자주 봐지고 그게 이게 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면 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부 이게 다 생활하시는데 무슨 누구시고 나라 망하지 이게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좀 흐름은 왜 이렇게 된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될까? 뭐 이 정도는 요즘 내가 이제 신경 다 못해 대가세요. 이제 수신 물어보셔서 이 인연으로 정원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급시오.